동경의 스파키즈와 본투시즌 출출하기 위해서는 신상문 선수의 영승이 필요합니다. 신상문 선수 동경의 스파키즈 에이스거든요. 연전 연승 1라운드 2라운드 경기에서 정말 철저히 강경을 선보이면서 팀을 상권으로 이끈다는 선수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개체 살짝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신상문 선수 영승이 하던 선수가 지금 1승하고 1패하고 1승하고 1패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페이스는 신상문 선수가 어울리지 않죠. 연전 연승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김대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정답 많고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테란전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옆에 끊고 신상문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 타정.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워 3 신상문 선수는 11시고 그리고 김재춘 선수는 3시입니다. 테란전에 추격하는 김재춘 선수, 최근에 이재호, 진영수, 정명훈, 임진무 각 팀을 대표하는 테란 에이스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온게임의 스파키즈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상문 선수가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같이 김창희 선수까지 패배한 이마당에 신상문 네. 선수까지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온게임의 스파키즈는 되게 아무래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굉장한 고승률을 뽐내던 신상문 선수의 최근엔 10경기 성적이 3승 7패입니다. 물론 뭐 프로리그 안에서 10경기 성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만은 뭐 개인전까지 합해보면은 3승 7패라는 굉장한 저조한 성적을 신상문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온게임넷 스파키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저그전에서 패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맵이 테란에게 매우 좋은 맵이고 신상문 선수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장에 지금 신상문 선수가 놓여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러시아워3에서 일단은 신상문 선수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테란전이긴 하지만은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옆에를 끌어내야 되겠네요. 네, 온게임넷 스파키즈는 수준뿐만 아니라 특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바로 위에 5승, 6승 라인업을 가진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은 경기, 두 경기 무조건 승리를 쌓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의 패배를 했으니까 최소한 4대 2 정도의 승리는 네. 온게임넷 스파키즈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가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온게임넷 스파키즈가 KT 브레딩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신상문이 있었거든요. 네. 3전 전승을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네. 1라운드 2라운드 신상문 선수가 나와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과연 그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베럭스 이외 게스 정체 변경 떠납니다. 11시 쪽으로 첫 번째 서치의 상대방을 발견하는 김재춘 선수, 신상문 선수의 일꾼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스포링크 게스 거기다 앞마당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KTF 매직앤스 팀도 오늘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마지막 경기가 CJ 엔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네. 네, 오늘 지게 되면 CJ 엔투스를 반드시 올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패배를 하게 되면 포스트 시즌을 장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네. 6승 5패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KT부 매직앤스가 득실이 6이기 때문에 온게임넷 스파키즈는 오늘 경기에서 KT부 매직앤스의 득실을 깎고 자신의 득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KTF가 만약 오늘 지게 되면은 그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STX나 SK텔레콤 T1 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7승 4패를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승수면에서 좀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승수를 또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지고 나서 7승이라는 승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CJ 투수를 맞상대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내몰리기 때문에 오늘 온게임넷 스파키즈에게 지면 안 됩니다. 저울링이 오는 그 순간에 일단 마린이 확실하게 두기로 잡아내버렸습니다. 네. 오버로드가 잡혔습니다. 머린도 또 살릴 수 있고요. 네. 아, 이거 좋은데요, 신상문 선수. 머린 두 개의 1분까지 동원하고 있는 신상문 선수입니다. 네, SCB 점차를 통해서 탱크가 빠르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을 했고 말이죠. 네. 레어 테크 올리고 있는 예. 김재춘 선수. 네, 저글링을 보다 강력하게 쓸 만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오버로드가 잡힘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처 한기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12시 지나서 벌쳐 가고 있습니다. 일꾼 잡고 그 이후에는 벌쳐예요. 계속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신상문 선수 이 벌쳐만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하게 된다면 멀티도 할 수 있겠다. 이거 뭐
뭐 질려야 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피드업은 됐습니다만 벌초거든요. 이게 지금 저글링과 뮤탈스도 콤보로 지금 경기를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벌초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네. 벌초도 동원해서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야, 이거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일단 피해거든요. 할 길이 뭔데 지금 계속 벌초에게 걸리고 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벌처에 난입까지 허용하면 진짜 큰일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앞마당 쪽에 성폭포론이 건설하면서 급한 불을 끄기는 껐지만 그래도 이 벌처에 의해서 압박받은 것은 여전합니다. 네. 제압박 넣고 추가로 벌처 한 개 더 보냈습니다. 신상훈 네. 선수 빈틈을 아마 빈틈을 한번 노려보는데요. 탱크가 빠르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적절로 아 계속 피해보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오버로드 한 개까지 끊긴 상황이에요. 예. 테크가 빠르다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신상훈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 나오는 김재춘 선수의 공격만 막아내게 네. 된다면 그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대략수 늘리죠. 예, 그냥 벌처 보여주고 나서 이제 바이오닉 병력을 생산을 하는 테크로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수순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벌써 뮤탈스가 떠서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가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 저글링도 잡혔고 성분도 지었어야 되고 드롭도 새로 뽑아야 됐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가 좀 늦어져 버렸어요. 예,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확장 기지를 안기고 이렇게 빠르게 승부를 보기 위해서 테크 위주로 플레이하는 것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벌처에 의해서 타이밍을 잃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뮤탈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모릅니다. 김재춘 선수가 신상훈 선수가 아마 메카닉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바이오닉의 지금 엔지니어링 배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크게 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터렛을 지금 짚고 있죠. 한 번에 기본 뭐 6루탈 정도가 뛰면서 그 이후에 9루탈 그리고 이제 11루탈 정도로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지금 온게 뮤탈리스크 3기예요. 그러면 터렛 공사가 됩니다. 본진 쪽에는요. 아, 완성 하나 됐죠? 네. 쉽지 않은데요? 예, 자신 너무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SB를 많이 잡아내고 앞마당을 뭐 들어야지만 뭐 상황이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앞마당이 드론도 저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납니다. 네. 마치 이제 러커도 갈 수 있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뮤탈스크로 상대방의 본진이나 앞마당을 넘나들면서 정원적인 손해를 끼치려고 했었던 이 김재준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터렛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생각도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죠. 네. 벙커 하나가 완성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방어 터렛이 지어져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8기까지 지금 추가하고 있는 김재춘 선수 찌를 만한 구간이 많지가 않네요. 하지만 뮤탈리스크로 지금 김재춘 선수는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터렛이 완성돼서 빈틈이 없어 보여요. 터렛이 이렇게 이제 모여져 있는 것 자체로도 좀 부담이 되죠. 계속해서 이제 이러는 동안에 신상문 선수는 바이오닉 병력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포트 건설해가면서 베슬까지만 띄우고 한방 병력 조합해내면은 뭐 저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온리뮤탈 체제로 어디든지 지금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네.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테란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게다가 업도 되고 뭐 태크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베슬까지 나오게 되면 시간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터렛 하나 부수고요.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좋지는 안 되거든요. 네. 머리 내려와요. SCB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예, 못 잡아줬네요. 경기도 살지 않죠. 어떻게든 지금 힘줘야 되는 예. 김재춘 선수 머리니 앞마당 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뮤탈스크 조금 더 모아가지고 상대방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SCB 잡고 털에 깨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계속 돼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은 테란이 앞마당 자원을 채취하고 있고 본진 자원은 또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예, 병력도 다시 생산되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털에 부수고 있는 김재춘 선수 예. 이 플레이가 부족합니다. 더 이상 기회를 입혀야 돼요. 예. 아, 지금 스캔도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춘 선수가 북한 오민이라는 사실도 신상훈 선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만큼 더 뚫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신상훈 선수는 막으면 되거든요. 네. 막으면서 이제 스리베럭에서 공일업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이래도 충분히 되는 거죠. 상대방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에 최대한 지금은 병등에 만들어야 됩니다. 한 방에 쓰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도트 데미지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체력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 김재춘 선수거든요. 아예 패턴을 들어버렸어요. 예, 체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 김재춘 선수. 네. 오, SCB는 일단 많이 끊어주기는 했는데, 일단은 김재춘 선수의 D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더 기회를 줘야 돼요. 예, 아주 뮤탈리스크에 혼을 담아야겠죠. 체력 빠진 뮤탈리스크는 뒤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가득 찬 새로 나온 뮤탈리스크로 계속 이제 교체해주면서 본진 쪽을 계속 흔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차라리 스리베로스에서 머리 터질하게 생산되는 데다가 공일업까지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뒤로 노려보고 있어요. 김재수 선수. 네. 이렇게 잡히는 것도 예, 아무리 컨트롤 잘해줬다가 이런 한 번의 실수만 있으면은 김재준 선수에게는 정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네. 뮤탈리스크로 머리 숫자 최대한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정글링 뮤탈리스크로 한방 돌파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 벙커도 있고 벌처도 있고요. 공일업이 됐어요. 네. 이제 견제는 더 이상 김재준 선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네요. 배수까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정글링 모여있는 것까지 지금 발견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머린들이 섣부르게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지금 상대 신상문 선수는 공일업까지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제 신체들까지 갖추게 된 상황입니다. 네. 거의 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머라드님 해야 되는 김재수 선수 허렛만 깨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네. 입구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뭉친 거는 예. 입구에서는 살짝 이득이 됩니다. 네. 신상문 선수 일꾼 컨트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아래쪽으로 뭉쳐서 몇 기를 잃었죠. 네. 정글링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탈리스크로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 갈가먹고 끝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네. 예, 입구 쪽에 벙커 하나 있는 게 되게 또 압박이겠네요. 공일업도 됐는데 말이죠. 벙커에 지금 병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승부되었습니다.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벙커 쪽으로 들어갑니다. 위험하네요. 바로 위쪽.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막혔어요. 예. 병력에 있어 막힙니다. 공일업도 지금 됐기 때문에 또 입구 쪽에 벙커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쳐서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스리베럭스에 막혔습니다. 추가 벌치도 네. 없겠고요. 그렇죠. 막히면 이 빌드는 끝이죠. 그렇죠. 네. 이레드의 개발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 네. 슬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준 선수가 더 이상 시간을 주면은 무의미하다 이런 네. 판단 하에 들어갔는데 결국 막혀버렸습니다. 네. 결국 그 막힌 것이 이제 경기의 끝이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 확장도 지금 없고, 해철이 이쪽에다가 늘려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는, 해철이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하나씩 제거해주시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신장판은 점점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네. 자연 경쟁이 워낙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서 말이죠. 네. 너무 낮춰서 스치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네. 다시 빠졌습니다. 공일업까지 완료하고 있는 김재춘 선수인데 지금 S3 나왔죠? 네. 이벤트도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됐거든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만화만 있으면 바로 들어가죠. 네. 체력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친 뮤탈리스크는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줄여서 스친 소. 예. 네.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이제 한 방이면 신상무 선수의 이번 경기를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김재준 선수의 뮤탈리스트 플레이를 알고 잘 막아냈어요. 예, 상대방의 본진 트립 한 번도 안 밟아보고 그냥 수비를 끝내서 경기를 끝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목적이 확실한 이런 그 상대방의 움직임을 본진 안쪽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막아내다 보니까 신상무 선수가 가볍게 1승을 선취하네요.